이야. 소리님, 자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어. 이제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해에 대한 어떤 우리 뭐 산악회에 대한 느낌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들 한번 이야기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해 주시고, 왜냐면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간 저는 이 자리에 모여서 꼭 그 대감님 리더십에 진짜 이렇게 감탄 연발이에요. 매 산행마다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꼭 뵙고 싶었어요. 네, 누가 이사? 아무나 질문, 뭐 하시는지, 남편은 잘생겼는지, 어떠한 질문, 질문 누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고 다닐 때 검정 씹으셨어요. 내년에는 이제 시간 좀 내서 같이 산행진 가고 싶어요. 혹시 못해드려도 이해해주세요. 네, 박수로. 햄비 성님의 이 참 유머스러운 오늘 새로운 면모를 네, 봐서 참 좋았고요. 오늘 보신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전 진짜 원래는 정말 즐거웠던 중에 하나가 우리 미주 아름다운 산악회를 발견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유 너무 좋은 분들 많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내년은 더욱더 산행에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곳을 갈 것을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벅찹니다. 다니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산 또 좀 더 다양하게 다니고 싶고 하는 욕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대감님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감님하고 같이 다니기 위해서 저기 뭐야 우리 미주 아름다운 부부산에 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들어와갔고요. 제가 진짜 안 가보던 산도 많이 가봤고요. 대감님 덕분에.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쫓아만 달릴 겁니다. 그냥 뭐 다른 뭐가 없어요. 그냥 간다 그러면 1등으로 그냥 댓글 달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쫓아갈 겁니다. 네, 저는 뭘 하라 그러면 꼭 하는 봉숭아예요. 사실은 한 몇 년 동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정말 무슨 어떤 돌파구를 좀 찾고 싶었어요. 게다가 우연히 K세트 밑에 나온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다가 문득문득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해서 사실 미국에 이제 5년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아 미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만 참석하는 요 모임에만 참석합니다. 질문해보면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승길 접힌게요. 저 먹으러 여기 미주 산악회 무게 담당 먹는 거 담당. 근데 오늘 우연찮게 무지개를 찾았어요. 산 5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산은 잡히더라고요. 무지개 같은데 제가 정상에 언젠가 올라가요. 찔라. 못 찍어봐요? 저기 어머나 어머니 파티. 우르를 위해서 동반을 하시고 꽤 가나?